안녕하세요. 불기둥식 방송 불기둥입니다. 오늘 반등장이었는데 우리 구독 가족님들, 우리 제자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 불기둥의 원포인트 52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이제 편집 없는 항상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당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깊숙이 못 드려서 그 점 양해 바라시고, 뭐랄까, 뭐 여기 매일매일 그리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느 날은 50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매일매일 도출되는 52주가 결국은 현재 또는 이달에, 2주에, 오늘에, 그리고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52주를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 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그 주마다, 그 날마다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떤 업종이 왜 52주가 됐는가, 그리고 왜 올해를 주도하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것인가, 그런 그게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싸 보인다고 짤짤이 뭐 미구경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시장은 왜 주도주를 찾는가? 그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궁극적, 최 끝에서는 결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에서. 아셨죠? 그러니까는 중간에 잡는 법, 바닥에 잡는 법, 모든 기법들을 다 23년간 한걸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그 끝자락, 그거는 52주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연말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 52주가 갔는가, 그 명분이 뭐고, 그 재료가 뭐고, 시장과 맞물리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파셔야 돼요. 뭐 열심히, 불쌤이 왜 그런가, 나름대로 썰도 풀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내 주식은 더럽게 안 가지. 그렇게 답답한, 예? 세월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변화를 해야죠. 그죠? 조금 더 좋은 주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싸다고 비싼 게 아니요. 막상 날라가고 보면은, 와, 그때가 싼 거였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100원, 100원짜리, 100원일 때가 있었다. 그때가 52주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75원인가? 75원에 52주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한 30년 전에. 이해되십니까? 웃잔 얘기지만은 현실입니다, 그게. 자, 오늘의 우선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전에, 불쌤, 오픈 톡방은, 카카오톡에, 똑같습니다. 원포인트 52주. 이렇게, 원포인트 52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불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업로드 안 시켜드리는 영상도 별도로 찍어서 거기에도 별도로 날려드리고 있어요. 많이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52주 뜨는 걸 장중에 이렇게 오픈해드려요. 52주가 도출됐고, 60신고가 도출됐고, 기법에만 60신고까지, 뭐 그냥 60신고가 아닐 테고, 20신고가도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연속성을 보이는 그런 좋은 패턴에 있는 20신고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어요. 원포인트 52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2월 9일장 수요일장,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게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예측은 하지만 그게 현실된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죠? 그러나 좀더 2월장은 좀더 탄신한 반등이 나오고, 3월에 조금 눌리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리기 위해서는 좀더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길 바라는 2월장이 돼야 됩니다. 3월장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눌림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눌림이 이 아래가 아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엉덩이를 높이는 선에서 눌림을 주고 재료가 호재든 악재든 노출이 된다면은 짝방댕이도 긍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죠? 무조건 신저점 깬다고 어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2월장이 더 튼실하게 잘, 그죠? 반격의 장이 돼주길 함께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52주를 만나야 된다. 신고가를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있던 52주와 지금 현재 52주 분위기를 느껴주는 겁니다. 어떤 업종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오늘 자, 블랙리 52주, 불기둥의 원뿌 도시 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화성산업 BY, 그리고 젠벡스 GO, 이덴텍 UNI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52주 기법에서 이제 52주에 돌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봉까지만 노려라 그랬죠. 그리고 연속성을 보이는 52주 나오는 놈들, 그만큼 이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한데, 그거는 좀 약간 손을 넘어섰다. 넘어섰는데, 그것이 1포인트, 2포인트. 그죠? 그 안짝으로, 장대 양봉이 아닌, 1포인트를 내고 옆으로 살짝 눕는 또는 옆으로 횡보하는 52주 나온다면 그건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뒤에 매매는 여러분들 나름의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어떤 매일매일 도출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사실적으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금융주. 왜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개별주입니다. 화성산업 건설주죠. BY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젠벡스 GO. 그죠? 이덴텍, 담배 쪽인가요? UNI, 의류업 쪽인가요? 그죠? 자, 개별적으로 그 섹터에서, 내가 우리 섹터 쪽에서는 좀 이끄는 느낌이 있어. 그러고 치고 나간 거란 말이야, 다들.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 뭐, 재무가, 절대 재무 나쁜 놈이 잡주가 52주를 나가면서 시장에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보셔야 되고, 그 매수 주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관과 외인, 특히 기관이 이빠이 연속적으로 사면서 만들어내는 52주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게 진정한 주도주로 갈수 있고, 시총이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이거는, 나머지 20, 60 신고가 많았어도, 이거는, 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뭉탱이가 다 52주를, 우리 섹터가, 업종 섹터가 52주를 점령했어? 이게 없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단지, 향후 52주 섹터에서 많은 무더기 주식들이 52주를 내는 유망이 현재, 지금 현재 60 신고가에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20 신고가에 많이 걸리고는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돈돈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52주를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자, 그랬을 때, 최근에 52주의 성격과, 그리고 오늘자 50 성격을 보면은, 오늘 좀 반가운 것은, 금융주에서 52주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더기로. 이게 뭔지 아세요? 무더기로 나왔다는 것은 이게 현재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주도 그리고 하나 금융주주, KB 금융 이세 개가 올 52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매수 주체는 누구냐? 기관이 전내 샀다는 거야, 기관. 연일해서 누가 만들었어? 주포가 있다는 거야, 기관. 그리고 외인, 기관. 이렇게 시총 큰 것을 개인이 만지지도 못해요. 이런 데 건드려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나 그들은 하고 있다. 누가? 주포 세력이. 그게 52주입니다. 비싸 보이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쳐 사느냐? 그만큼 실적이 좋고 지금 시장과 아다리가 맞는 주식이라는 거야. 금융이죠. 그죠? 실적이 전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불확실성 중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적이 엄하고 올해도 좋을 거고, 그리고 이게 뭐냐, 금리 인상과 좀 약간 그리고 인플레가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관은 이게 올 상반기든 어쨌든 주도하는 섹터로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미 52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낸 거예요. 이걸 눈치채지 못한다면은 안디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3일 안짝, 3일 동안에 52주를 좀 체크해 볼게요. 요것도 뭐 올해 나왔으니까 3일 동안에 해당은 되지만 오늘 나온 거고, 요두 개는 오늘 나온 거고, 책이 3일, 2, 3일 전에 나왔던 거 농심, 그죠? 음식료죠? 국순단 음식입니다. 뭐 술이고 나발이고 다 음식이야. 토비스, 요것도 언택트죠? 그죠? 리오프닝, 그죠? 카지노, 그리고 플렉스 보드 디스플레이야. 뭐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에 만나는 LG 디스플레이야,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거는 그거고, 실적도 괜찮으면서, 지금 시장과 맞았기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리오프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 세 개가 그리고 MI-TECH 뭐 반도체였나? 그리고 SG 에너지 요런 것들이 최근 수일간에 50주를 냈다는 거. 요 세 개 중 요 중에서 세 개가 50주 나왔다는 거야. 즉 뭐냐면은 리오프닝이 굉장히 많죠. 여행, 뭐 항공, 뭐 면세, 의류, 음식, 그죠? 굉장히 많을기라, 그죠? 엔터부터 굉장히 많을. 이 중에서 52주를 낸 것은 딱 요 세 섹터입니다. 세 섹터.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이 아씨 안 넘어가. 갑자기 되네. 카지노 예? 여기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 많은 섹터 중에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먼저 일단 내가 먼저 치고 나가 볼게 라고 한 거죠.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음식료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음식료 현재 60 신고가 나가네도 50주로 끌어올립니다. 돌려가면서 끌어올립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음식료에서 여기 보면 뭐냐 있냐 롯데 칠성 같은 거 칠성 그리고 60 신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봐야 되고 여튼 리오프닝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실한 것은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지금 뭐죠? 제가 막걸리 두 병을 먹고 찍기 때문에 좀 아까 버벅댑니다. 이해 바라시고 편집 같은 거 평생 없습니다. 저는 자 그 뭐냐 아 지금 아하 맞아 오미가 지금 바닥바닥거리죠. 자 그러면 이게 성동격서를 외쳐라. 성동격서 이게 지금 끝물에서 마지막 그 동트는 새벽 그죠? 더 껌껌하죠. 고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고짓을. 근데 세상은 다 이러면 아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치세율도 독감만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변한단 말이야. 옛날에 신종플루처럼 사스처럼 어? 그냥 독감 맞으면서 독감 백신 맞으면 살지 뭐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올해는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미리 모종을 잘 하셔야 돼. 모종을 골고루 그 3월에 눌림장구 대비해서 2월과 3월과 분할하면 되잖아. 분할 그죠? 뭐 지들이 여기서 뭐 이미 지수를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뺐는데 여기서 더 빼 얼마나 뺄 거고 어차피 분할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얘들이 올해를 이끄는 확률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뭐야 50일 치고 갈 확률이 크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미리 그걸 그러니까 52주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52주를 추려놓고 거기서 주도 섹터를 잡는 거 주도주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빨리 잡는 거요. 만 52 10방 나갔는데 이런 거 잡으면 의미 없어요. 첫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깨우칠 거는 뭐냐면 자기 이런 거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52주를 가려면 특징이 있단 말이야. 이걸 넘어서기 전에 먼저 이건 뻔히 돌파할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뭐냐 52주가 아니라 60 신고가를 먼저 낸단 말이야. 이 안에서 결국 52주를 뽑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여러분 보고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런 것들은 그 원포인트 52 방에 오시면은 제가 술을 먹어도 알려드리고 안 먹어도 알려드리고 이렇듯 알려드립니다. 단지 오시면 좀 인사지면 사람이 공부를 배우기 전에 사람이 좀 약간 성의가 있는 게 좋아요. 인사 안녕하세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혼자 떠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튼 아 이거 이해되셨죠? 자 요 차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13분 지났네 그래요. 자. 자, 오늘 그, 제가 검색기는 한 500개 정도 갖고 있어요. 뭐, 누르면 다 검색기입니다. 누르면 이 안에 다 검색기에요. 누르면 다 검색기에요. 이 안 누르면은, 여튼 뭐, 누르면 다 검색기입니다. 검색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52주. 아, 이거 52주.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화성산업 봅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그 이거 이제 여기 연두색 이 연두색 요게 240일 신고입니다. 요거 1년 신고죠. 1년 신고 요 화살표가 딱 뜨죠. 요 화살표 자 화성산업이 사실 어제 50일 나갔어요. 어제 50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사실 요날 요 기준선 돌파할 때부터 아 요거 너무 냄새 난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대구 기업이고 제가 또 대구에 있기 때문에 오싸
이것이 사서 뽑는 60신고가 내더라고. 요거 냄새 난다 했는데, 어? 요게 52주짜리고, 요것만 넘어서면 되는 거거든. 그지? 요것만. 이씨, 이거, 내일만 좀 오르면 52주인데? 그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나 그래서 어제 52주 내고 이틀째 52주 뽑는 거야. 이게 신고가, 신고가. 뽑고, 자, 그랬을 때 출발점은, 항상 주식의 출발은요, 이 라인에 올라타야 돼요. 이 라인, 이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에 올라타야 됩니다. 요거는, 공부를 함께 하시다 보면 제가 계속 다 오픈해 드려요. 이미 예전에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단순한 그 라인이 아닙니다. 이 라인에서 보통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마찬가지로 급등주 뭐든 다이 라인을 넘어서야 돼요. 이 라인 아래에서는 못 가요. 이 라인을 넘어서면 또 출발하고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쨌든 이래서 그래야 52주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튼, 이 친구는 최근에 그몇 개월 전에, 한 5개월 전에 52주를 낸 후에 깊은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 라인을 올라타고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올라탔을 때, 올라타도 그냥 올라타면 안 되고, 이 라인을 2분 이런 봉으로 뚫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런 봉. 그리고 요게 기준선이 있으면은, 기준선을 같이 뚫어주면은, 급등주가 많이 나가고요. 바로 출발 때가 많고요. 그리고 돌파했는데, 상단에 기준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1차매수, 이렇게 2차매수, 여기서 올라탈 때 2차매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때가 보통 20신고가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60주 뽑고, 이렇게 뽑으면서 50주 나가는 거 신고요. 오케이? 그 신고가 나가서 두 타임 나갔어. 그럼 이게 봉이 길어. 그럼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투봉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완봉을 내고, 나름의 의미 있는 라인을 뚫으면서 완봉을 내고, 그리고 약간 눌림에서 이런 투봉을 바라는 거지. 여기서 장대를 뽑은 이 투봉까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완봉 투봉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튼 일단은 이 화성산업이라는 게 나름의 건설주잖아요. 주택경기, 그죠? 건설 주택경기. 그러면은 향후 3월달에 대선이 있죠. 그러면 어느 분이 되셔도 어쨌든 주택에 대해서 많은 게 있잖아요. 그때 이 녀석이 한 따까리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을 주고 있는 거야, 신고가로서. 그래서 이런 것은 뭐이 하프 잡고, 뭐 여튼 만약에 훗날에 조정을 주면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52주 낸 놈은 추가적으로 52주로 계속 고점을 높여갈 확률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라. 지금은 넘어섰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다. 자, DY. 마찬가지로 DY도 요 라인 돌파했죠? 요 라인. 여기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이두 라인을.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출발합니다. 들어왔다 나가도 다시 올라타 한번 확인하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튼 여기서 50보죠. 제가 오늘 52주 봉 만투봉이었죠. 만투봉. 계속 52주 나간 놈이 가도 강한 거야. 가도 놈이 더 간다. 근데 이때도 50, 많이 올라 보이는데요. 예비병 오르기 뭐로 이제 시작이지. 계속 가잖아요. 그죠? 여튼 BY도 지금 반도체, 그 현대차인가? 그죠? 그쪽인가요? 현대차? 그죠? 그래갖고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시세가 좋고 있다. 기가 세다. 50이 계속 이어나간다. 한번 터지면 아다리 걸리면 이거 봐요. 50이 터지면 장난. 이게 52주 힘이야. 완투봉. 그죠? 자, 뭐 요거 설명드렸어. 여기서 올라탔어요. 올라탔어요. 여기서 완투쓰리봉. 여기서 제가 52주를 감을 잡았죠. 왜냐면 요것만 넘어서면 되거든. 이 장기선 돌파는 뻔한 거고. 이게 장기선 내려오잖아요. 장기선이 올라갈 수 있으면 돌파가 쉽지 않다. 그러나 쭉 장기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파동을 돈돈돈 파동을 내고 여기서 뚫어버린다. 이봉 아니야, 이봉.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자님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뭐야? 이게 52주 완투봉이라는 완투봉. 그러니까 52주를 하는 게 좋은데, 완투봉인데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아 이거 며칠 뒤면 52주 완봉이 나가고 투봉이 나갈 수도 있겠다. 이거를 감을 잡을 수 있게 패턴을 알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렌테, 자 쭉쭉 뻗습니다. 이렌테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완투봉. 어쨌든 계속해서 52주를 뽑아내고 있다. 그냥 벗기는 거 계속 전고점 벗기는 거야. 이게 52주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가는 거 평생 안 가. 맨날 싸우면 뭐할 거야. 관심이 없고 사는 놈이 없는데. 혼자 두고 있으면 뭐 하냐니까. 완파동 회사라고 했어요. 위로 가는 파동이 이게 상승 1, 2, 3, 4, 5, 이거를 만들어가는 파동을 완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밑도 다 해먹고 뒤지는 파동에서 놀지 마라. 어깨 조심하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계속 터진다, 계속 터진다. 주도입니다, 주도. 담배, 전자담배 주도, 전자담배. 담배 주도는 이벤트 계속하고 있다. 시장은 개 같아도 이건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52주 힘이란 말. 그 52주를 하란 말, 52주. 전날에 간거 말고. 그래서 처음에 뜬 거, 1, 2, 3, 4봉에도 그런 데서 눌림목을 잘 보고, 다시 재돌파하는가, 52를 재갱신해가는가, 그런 걸 체크하란 말을 아다리 걸리면 대박 나니까. 자, 봅시다. UNI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50 떴다고. 눌림목이 있었지만 재차 돌파하면서 52가 연속 이어진다. 완투봉. 그리고 또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은 이거죠, 이거. 이 라인 뚫었을 때. 여기서 감을 잡죠? 어? 씨발, 요것만 넘어서면 52주네? 완투봉.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아무튼, 한번 아다리 걸리면 쭉쭉 뻗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52주는 갑니다. 그냥 2,500개 중에서 아시겠지만은 하락장, 폭락장 2,200개가 빠져요. 그럼 여기서 이 중에서 한 200개는 어쨌든 양봉을 내요. 어쨌든 뭐 보합 위에 있다는 거, 보합 위에. 근데 보합이 200개 중에서 뭐 3개에서 7개, 이 정도 52주 날아가는 거야. 다 빚어도 우산 장수가 돈을 번단 말이야. 코로나 때못 봤어. 코로나 때. 신풍지약이 7,500원이었으니까 거기서 50주 나왔잖아. 그죠? 20만 원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다 빚어도 세상 뒤지는 덕에 먹고 사는 기업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우산장, 비 온다, 우산장과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럼 세상이 들어오면은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 그게 걔들이 52주 뽑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돌면은 뒤질 확률이 적단 말이야. 덜 다친단 말이야. 근데 아래로 가는 거 평생 그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분석도 안 되고 막, 왜 지수만 맨날 말하면 뭐할 게, 맨날 인버스만 찾으면 뭐할 겨. 이런 거. 52주 그런 데서 공부를 계속 쌓아가란 말이야. 경륜을 계속 쌓아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유튜브 돌려보니까 쌓고 2년 넘게 여러분들께 뭘 했어? 기술강의를 가르쳤죠. 기술강의. 기법강의만 했잖아요. 평생을 했는데, 아, 그럼 새해부터는 2006년은 그래도 기오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법을 알려주자. 그 자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게 뭐야? 52주잖아. 52주. 신고가. 그지? 이거를, 아, 내가 진짜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매일마다, 아, 기법을 매일마다 업로드 해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 100여 개 드렸으니까, 종종 기법도 알려줘가면서, 그, 뭐지? 매일마다,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52주 안에서도 패턴이 있거든. 좋은 52주를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좀 높아지잖아. 그지?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겠다. 내 제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가족님들한테 이게 UNI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나갑니다. 이거 다 아까 말했어요. 말씀드렸는데 하나 금융지주 50 나왔습니다. 52주 뚫었어요.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 50 나갔습니다. 52주. 자, 봅시다. 그죠? 먼저 나갔죠? 먼저 나가고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다시 50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죠? 이날 최고점 넘어섰죠? 그럼 조준 이게 뭐냐면, 52주 가던 놈은 다시 돌발 잘 보라. 그럼 재차 52주 나간다, 이거야. 이게 완파동, 투파동,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어진단 말. 근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세 개가 하나의 섹터잖아. 이게 금융주. 이게 다 나갔다는 말이야, 52주. 그럼 이거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 내 말은. 자, 여기서 50이 나갔습니다. 그죠? 나갔죠? 들어왔죠? 다시 나가죠? 들어왔죠? 다시 나가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몇달 파동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몇달 파동이 될지는. 그러나, 시장보다는 강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나름의 어느 라인, 어느 곳을 깨면은 나름대로 좀 약간 할 거야. 근데, 잘 눌릴 때잘 보시고,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죠. 뭐, 개인들이 벌고 있으니까, 우리야, 뭐, 분할 매수죠. 자, 우리 금융주. 이게 대장입니다, 이게. 왜냐? 자, 52주 먼저 뽑았을 때, 항상 먼저 뽑은 놈을 봐야 돼. 자, 이때 52주 뽑았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52주 눌러놓고 또 52주 가죠? 또 누르고. 이게 말하는 완파동인 거예요, 완파동. 전내 가는 거예요, 전내. 무거워, 시총 커서 무거워요? 무거워도 52주 나오면 씨발, 날아가는 게야, 이렇게. 이런 파동. 이게 끝난 거야. 이제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2022년 들어서 또 시작이란 말이야. 누가? 기관이. 여기 좀 대량 매도 다 끝났죠? 이거 다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관들, 이거. 딱 보면, 그죠?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파동을 계속 넘어서잖아요. 넘어선다는 것은, 아, 나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될래. 이거잖아요. 아, 고3 됐으니까 이제 대학 들어갈래. 전문대, 대학, 뭐, 기술대학원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레벨업을 계속 친다, 이게. 레벨업. 자, 그 레벨업 하는 과정이 밑에 있는 기준선이죠? 평균가. 고점과 저점의 평균가가 높아지잖아, 이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상장사의 기준업이 기준선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이 가치가 계속 업로드되고 있다는 거. 업. 그죠? 누가? 주포가.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돈이 갭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은 세력들, 기관 외인들이.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묘하게 업종 자체가 52주가 3개 다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몇 달 코스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거 52주 잘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런 게 무거워서 가는 속도가 더뎌 보여도요. 보름 지나면 10% 20% 올라갈 거 막 그래요. 이런 거 잘 보셔라. 자, 그리고 최근 그 자 농심 볼게요. 농심. 자, 농심. 농심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50주 뽑았다고. 야, 50주 완투봉 나왔습니다. 이거는 끝난 봉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쓰리봉이라고 하는 쓰리포봉. 그냥 완투 제가 말한 완봉 나오고 투봉을 이렇게 뽑아버려. 이거 투봉을 보지 말라. 완봉에서 끝내 버려라. 들어오면 봐라. 근데 완봉 내고 이렇게 옆으로 길 때, 근데 투봉이잖아. 이렇게 긴 거잖아. 이렇게 대가리 내밀었는데 투봉. 이런 거는 완투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도 쓰리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혹시나 시장이 눌린다면은 다시 재돌파할 때 이게 완봉으로 다시 해석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건법이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봉이 좋아요. 그냥 어떤 뭐 기사 떠갖고 찌라시 떠갖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상 나갔고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패턴으로 가는 거 꾸준한 우상향을 바라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주식. 꾸준한 우상향. 괜히 응? 불랠리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뭐 테마성 타갖고 순간적으로 뒤지고 막 그런 거 말고 그죠? 오미처럼 막 올랐다가 뒤지고 그런 거 말고 어? 실적이 지대로 찍혀가지고 재무에 진짜 돈이 찍혀가지고 이런 패턴 고점을 노력하다 이런 걸 뚫어버린 거 있잖아. 이런 걸 뚫어버린 이래야지 돈 기준선도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패턴을 잘 보시라. 완투봉 나왔습니다. 농심 음식료죠. 뭐야 리오프닝이다. 그리고 인플레하고 연결지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업종들이 SG 에너지 에너지도 올랐는데 요거는 좀 약간 그 각도가 그래가지고 일단 나왔으니까. 자, 이게 50이 나갔지. 여기도 50이죠. 50이 나온 다음에 눌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약간 추접스러워. 그죠? 활동도가. 그지?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추접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눌림을 잘 보고 눌림을 잘 봐라. 그죠? 이런 적인데 눌림을 잘 봤다 하는 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속임수 52주. 이런 식으로 속임수 52주가 종종 나온단 말이야. 시장에는. 속임수 속임수 50. 이거는 뭐 패턴이고 이건 패턴이고 그러나 일단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DY 이건 계속 뻗는 거고 국순당. 자, 음식료입니다. 이 친구도 여기서 한번 매집이 들어갔죠. 그죠? 매집이 들어간 상황에서 그죠? 한번 흔들었단 말이야. 흔들고서 뭘 또 이거 아까 말했죠. 요 두 개 라인을 돌파하면은 요거는 다시 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선이 있으면 기준 돌파할 때 1차 매수, 여기 돌파, 2차 매수. 불타기입니다.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되라. 비싸게 사라, 이거 내 말은 더. 그냥 방향이 위니까. 아래는 물타기 하면 어디까지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52주 뽑자. 눌러놓고, 50이 나온 놈은 계속 눌려도 계속 52주를 뽑아내면서 계속 지금 상자를 높여가고 있다. 뭐가? 국순당, 막걸리. 이유가 뭐야? 재무가 좋아졌어. 영업 이익이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올해 뭐 소주라든가 막걸리 값도 인상할 테고 진로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트 진로 같은 거 다 음식용입니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리오프닝이죠. 어? 술집 다 막았는데 다 빵 뚫리잖아 이제는. 어? 마스크 벗고 막 술 마실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어? 당연히 매출 늘겠죠. 올해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요. 음식료 그리고 이런 것도 지수 방어주 약간 해당이 돼. 지수 방어주. 오케이. 그래서 토비스, 자, 봅시다. 이런 것도 좋은 거야. 저 이때 말씀드렸죠. 토비스, 완투봉 나왔다고? 하다가 다시 죽였어. 죽였는데 다시 좀 출발. 이런 거 잘 봐. 다시 출발할 때 뭘 보랬어? 이걸 넘어서는 걸 보라고 했어. 넘어서면 대출발이다. 넘어섰죠? 그리고 52도 다시 뽑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란 말이야, 방향은. 물론, 실적. 이때 뭘 보랬어? 기본적 분석. 재무를 반드시 체크해라. 52도 뽑을 때는. 재무. 그리고 누가 매수를 했는가? 기관주포가 매집해 가는가를 체크를 하시라. 그리고 완투봉을 노려라. 완투봉. 그리고 눌림목을 잘 봐라. 눌림목. 그리고 더 싸게 잡는 법, 눌림법 여기는 이제 안 써놨는데 그런 거 다 있어요.
원포인트 52 찾아서 들어오세요. 요거는 코로나주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만 보고 싶다, 진짜 그만 그쪽을. 그리고 아지네스테, 이거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 최근에 이제 뽑아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오른 거 있잖아요. 그 테마성으로 이런 거는 그 저는 52주에서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저는 끌고 가기 좀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가리시라. 그러니까 매출이 이익이 확실히 찍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52주 아니. 그러니까 52주가 떴다고 해서 52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이게 진짜 시장의 주도주가 될수 있느냐, 그런 거. 그리고 테마성이 있어요. 테마성. 다 테마지만은서도, 그냥 이게, 그냥 뜨거웠다 식을 테마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과 아다리가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주도주 찾는 거. 그래서, 로봇주 괜찮다. 아직은 살아있다. 그냥, 아직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돌파. 아직 이 위에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로봇주도 전체적으로는 52주를 나왔다가 죽였다가 나왔다 죽였다가 퍼스닥 같은 것도 잠깐 나왔다 죽였다가 하더라고. 그런 건 있는데, 있는데, 그냥 며칠 전에 52주를,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 다시 재돌파하는 걸, 여기서 사지 말고 재돌파를 확인하고 사라는 거야. 52주 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이걸 넘어서야 52주 다시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눌렸으면은. 갈 거면은 이게 진짜 다시 날아갈 거면 돌파를 하겠지. 그러면 좀더 비싸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52의 진정한 매력이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넘어서는 거. 확인 눌려도 여기서 하는 거고, 눌림 여기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우량이 조금은 생깁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여튼 오늘 52주 어떤 섹터를 잘 봐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의 핵심 52주하고 최근 3일간의 52주를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드렸으니까 어떤 섹터를 잘 봐야 되는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도 잘 보세요. 그 50이 나갈 거 되게 많아 보입니다. 실적이 빵빵빵 거리는 빵빵빵. 그러니까 의류 쪽잘 봐야 되고요.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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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네, 지금 30분 넘어서 갖고 좀 애타나. 자 봅시다 봅시다. 52주, 그러니까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항공, 저가고, LCC, 그리고 엔디미, 의류 패션 소비, 화장품. 자, 그리고 리오프닝, 게임, 메타, NF, 뭐 이런 것도 뭐 적은데. 52주는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쪽은. 면세, 그리고 삼성은 이제 원전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원전. 올해 대권 이후에 원전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자, 그것도 봐야 되고, 뭐죠, 그리고. 음원 뭐 그런 것도 있고 음료 주류. 근데 여기서 좀 싸보는 거잘 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음료 주류 그리고 의류 패션 그리고 다 조금씩은 뭐다 괜찮아요. 괜찮아. 화장품 쪽은 그닥 그냥 화장품 쪽은 인구로도 뭐 이런 거는 미국 관련이죠. 그죠? 그죠? 그 코스메카하고 그죠? 자회사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미국하고 엔데믹이 풀려버리면은 그런 거는 좀 괜찮다. 그리고 여튼 이 음료 주류 아까 52주를 기점으로 해갖고 그게 확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52 나갈 건 어떤 건가 그 위치를 잘 체크하시란 말이야. 다음 52 나오면 제가 또52 나왔다고 알려드리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섹터는 이거 이거가 괜찮아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 원포인트 52 오시면은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장기 많이 떠들진 않는데, 응원은 많이 해드리는데, 뭐, 종목 많이 해봤지, 뭐야. 어차피 52주인데,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지? 국순당. 그것도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싸 보여도, 그죠? 여기서는 뭐, 요거보다 올라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세요. 항상,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은, 여기 때도 52주 나가고, 죽였다, 50 나가고, 죽였다, 50 존나 나가잖아. 그죠? 이런 게 보통 500% 나가는 거네, 500%. 그죠? 1000%까지 나가는. 2,000원짜리가 2만원가 10배자 10배. 그죠? 이게 뭘로 가? 여기서 50이 시작한 여기서. 안 느껴져? 여기 연주대 표시 있잖아. 이게 52주야. 이게 52주야. 이게 오른 겁니까? 이게 비싼 거야? 시작이잖아. 확인된 거다. 확인된 52주 봉이잖아. 봉, 봉, 봉. 그지? 이런 식으로 단발적인 것도 있지만은 파동이 한번 아다리 시대를 만나면 10배씩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던. 근데 지금 여기 시작했잖아. 이 친구도 여기서 시작한 거야. 최초 52주는, 그죠? 여기서. 그죠?
환골탈태하뇨 재무주 만조타가 되게 좋아, 2년째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몰라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나에게도 청춘이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바닥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한참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52주 힘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다 52주로 뻗잖아요. 52주. 다 52주야. 52주. 이제 각도 살리고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잘 봐라.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삼성전자 말씀드린 그분이 와서 아저씨 막걸리 두병 했더니만 알다다 아까 영상을 찍어 말어 시장놈과 막 하다가 아유 그래야 물었다 그냥 대충 준비해서 찍자 대충 같아도요 핵심 포인트 다 맞아요 술 먹은 김에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한400 갔죠 400 그죠 예쁜형까지 하면 한 400만 원 갖다 치자 자 여기가 여기 50 보이죠 연두색 봉돌 보이죠 여기 보이죠 자 보면 요거를 한 2만, 3만 1. 자, 52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52주, 삼성전자 52주 태생을 한번 볼까요? 52주, 어딨냐? 여기 있네, 여기. 어딨냐? 더 짧게 보자. 어딨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52주. 와, 씨. 쌍놈. 삼성전자. 와, 장기선은 52주로 뚫었네. 85원에, 쌍놈. 85원에 52주를 내고 400만 원까지 간 거예요. 400만 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85원 5월일 때 있었다. 봤나? 확인됐나 이거? 52주. 알겠죠? 52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근데 여기에 뭐가 바탕이 돼? 실적이 가장 중요해. 재무 찍혀야 돼. 그냥 빵빵 재무가 분기마다 늘어나야 돼. 올해도 좋고 작년도 좋고 작년에 안 좋아야 돼. 작년 좋아도 돼. 근데 올해는 훨씬 좋아야 되고, 내년도 훨씬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으면 더 좋아. 왜냐면 올해 빵 터지면 돼. 환골탈태로. 와신상담 해갖고 빵 터지면 돼. 그리고 내년까지 좋아야죠. 계속 좋아야 돼. 단발적이면 안 돼. 응? 오케이?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기관들이 절대 냅두자. 네? 세력들은 테마는 안 냅두지만 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52주. 이 회사가. 존나리 앞으로 성장성 있는 게 커가는 그 돈이 찍히느냐 마느냐 이걸 확인한단 말이야 누구보다 빨랐단 말이야 누가 그러면 막 20신고가 60신고가 때 매집하는 거야 기관들은 우리 눈치채지 아 시장놈은 쟤도 딱 보니까 야 이게 어떤 섹터인데 이게 유망하구나 이거 얘들 나중에 50일 날릴 건데 뻔한데 이거 그걸 감지하는 거야 감지 근데 그게 자꾸 세상이 바뀌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52주를 하라는 거예요. 52주를 가장 센 놈이니까 52주가 세력이 가장 센게 52잖아. 그죠? 자, 도움이 되셨어요? 잘 쉬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보다 좋은 영상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경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멋진 52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